어떻게 하면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릴 수 있을까? 기차로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머나먼 여정 끝에 베를린에 도착해보니 모두들 당연히 그가 일본인이라고만 여기고 있고 조선이라는 존재는 전혀 모르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서명할 땐 항상 영문 이니셜과 함께 한글 이름을 같이 써넣었다. 또 손기정은 훈련하는 동안에도 일장기가 박힌 유니폼은 입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위험천만한 돌출 행동이었지만 팀 내 최고의 실력자였기에 일본 당국도 어쩔 수 없었다. 살인적인 도의 속에 50여 명의 선수들이 출발선상에 섰다.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던 만큼 손기정의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 당시 초반 레이스는 그야말로 더위와의 싸움이었다. 지독하게도 무더운 날씨에 선수들이 속속 탈락하고 한 5km가 10km 가니까 벌써 그만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30km 지점까지 1위를 달리던 사발라는 완전히 지친 상태. 그 뒤를 두 선수가 맹렬히 쫓고 있었다. 35km 지점 사발라가 기권하는 모습을 지켜본 손기정은 결국 단독 1위로 치고 올라가는데 성공한다. 죽을 힘을 다해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 그를 응원하는 관중들 사이에 휘날리는 것은 일장기였다. 고비였던 비스마르크 언덕을 넘어 드디어 그의 눈앞에 올림픽 주 경기장이 보이기 시작했고 마지막 엄청난 속력을 낸다. 우승이었다. 동양인 최초로 마라톤 금메달 획득. 일본과 조선 사람 모두를 열광시켰던 그때 그 손기정. 2위는 영국의 하퍼, 그리고 3위로 남승용이 올인. 금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하며 조선 사람들을 다시 한번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한다. 하지만 전광판의 국가 이름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이었다. 뛰기는 내가 뛰어서 이겼는데 올라가는 국기는 일본기고 또 국가도 또 일본 기미가고 참 국내에서 이기고 지고 할 때는 과히 그렇게 생각이 없었던데 국제대회 가서 그 비로소 그 우승한 다음에 그 나라 없는서 그야말로 참 세계 최고의 자리에 섰지만 마냥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었던 손기정. 이 순간만큼은 일본인도 조선인도 아닌 그저 외로운 금메달리스트였다. 내가 올림픽의 대표로 선발됐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릴 수 있을까? 뒷모습 아닐 수도 없고 사람을 붙잡고 나는 아닐 수 없고 그러니까 무엇으로서 경기 전에라도 펴세울 수 있나는 거지. 해방 이후 지도자의 길을 선택한 손기정 선생. 1947년과 1950년 선수들을 이끌고 보스턴 마라톤 우승을 이끌며 신생국의 존재감을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중이던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는 기수로 참가해 건국 초기 한국 스포츠의 상징으로 활약했습니다. 60년대 대한육상연맹 회장과 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포츠 행정에도 기여했습니다. 마라톤 침체기였던 88년에는 76살의 나이에 올림픽 성화주자로 나서 후배들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4년이 지난 92년 바르셀로나. 손기정이 베를린에서 우승했던 바로 그 8월 9일. 손기정을 생각하며 달렸다는 황영조가 마치 운명처럼 우승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이봉주도 50년 만에 보스턴 마라톤 월계관을 썼습니다. 세계 정상에 선 한국 마라톤. 그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는 고 손기정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